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피싱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교양, 교양사만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나쁜 의도로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싱은 원래는 이 낚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낚시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이 물고기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낚였다 이런 표현은 사기당했다, 속았다 이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지 않을까라는 수업을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어, 일단은 사기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과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만 하시면 사기를 당할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걸 모르면 사기를 당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사기 당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기는 어,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하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이 사기의 사례로는 이 웹사이트 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사이트 피싱은 무엇이냐면, 변조된 웹사이트 유도에서 개인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쓰다가. 이메일 사용법은 모르셔도 되고, 우리 효도코딩에 이메일 수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죠. 근데 저한테 광고가 왔습니다. 등산 장비를 90% 세일한대요. 근데 마침 제가 등산 장비가 필요하던 참이었거든요. 눈이 번쩍 띄죠?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옥션 회원 여러분을 위한 염가 대방출. 저는 옥션이나 서비스를 평소에 쓰고 있거든요. 공장이 망했어요라고 하면서 예, 여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저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죠. 아 옥션이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회원 그 로그인을 하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 옥션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 여기 url 한번 볼까요? action.co.kr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옥션의 그 인터넷 주소는auction.co.kr 입니다. 자, 뭐가 다르죠? 제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는 실제 옥션 사이트는 a 다음에 u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A 다음에 U가 없고 바로 C가 나옵니다. A C T I O N, 액션이죠. 요거는 옥션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거짓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주소에가 가리키는 이웹 페이지를 옥션과 똑같이 만든 거죠. 이 디지털 정보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 사이트를 변조한 이 사기꾼에게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주 편리하게 전송되는 겁니다. 그럼 사기꾼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마치 여러분인 것처럼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금융권, 이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하는 사이트라고 해보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그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거를 무심코 입력했다가는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이 사기꾼에게 다다 다 전송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게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누가 속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구예요. 이고잉 e 리가. 예. 근데 이 사기꾼이 여러분들 친구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친구의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면 해킹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친구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의 친구가 보낸 이메일을 보면 훨씬 더 신뢰하겠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피싱이라는 건 어,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경유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런 사실을 어, 잘 이해하시고 어, 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보낸 정보들은 일단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신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 모든 웹사이트를 다 그렇게 확인하고 이러, 이러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있는 메일들 뭐 엄청나게 광고들 왔죠 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적혀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요 자뭐 페이지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어.. 저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회원정보를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거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순간에는 그 사이트가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때 보셔야 될게이 도메인입니다. 인터넷 주소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가 만약에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소가 다르다 하면 그거는 변조된 겁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 정보,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 뭐 요런 것들을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소만 딱 보고서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우선 그 사이트가 여러분이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이트이라면 여러분이 일단은 그 인터넷 주소를 알고 있, 있거나 아니면 즐겨찾기 같은 것들을 해놨겠죠. 자 그것도 아니라면 예를 들면 네이버는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죠. 여기서 옥션을 입력합니다. 옥션 그리고 엔터 치면 옥션에 대한 링크를 네이버가 알려줘요. 그럼 요거는 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예, 실제로 여러분한테 90% 세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여기에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정보가 있다면 구입, 구입, 뭐야,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없다면 예, 그거는 피싱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싱이 아닐 수 있지만 예,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큰 위험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기회는 그냥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사기당할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효도코딩 수업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것 중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웹체크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웹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KISA라고 하는 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 여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뭘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 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 아까 보셨던 이 악션 있죠. 옥션이 아니라 요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요게 이제 사기의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설치한 프로그램이 아이 사이트는 의심 간다. 아니면 이 어떤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다면 이 사이트에서는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 줘서 사기에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자 여기 웹툴바 다운로드라고 한 링크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 거기에 만든 걸 쓰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파이다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예,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거기서 실행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그 윈도우 7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여기서 허용하겠습니다의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설치 프로그램은 현재 실행 중인 모든 브라우저를 종료합니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요거를 설치하려면 지금 설치 실행돼 실행내 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눌러요. 자, 다음을 누르고 사용자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는 거 있죠? 다음을 눌러요. 그 다음에 설치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설치 완료라고 나왔습니다. 자, 마침을 누르고 어자 제가 사이트를 다 일단은 끄고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설치가 끝났으면 웹브라우저들을 다 닫고 제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됐죠?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생긴 게 추가됐을 거예요. W E B 체크라고 적혀 있고 옆에 경광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툴바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그 이게 보이면 잘된 거고요. 이게 안 보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그 사이트가 만약에 변조된 사이트거나 아니면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경광등 있죠? 요 경광등의 색깔이 바뀝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사이트 정보라고 하는 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터 올려 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요렇게 생긴 팝업이 뜹니다. 웹사이트 보안 수준 상세 보기라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이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를 보여주는 예, 화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속한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피싱 가능성이 없는 홈페이지다, 과거에 해킹을 당한 적이 없다, 뭐 홈페이지가 변경된 적이 없다,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이트는 지금 안전한 사이트인데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는 어떠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경광등의 색깔이 예를 들면 붉은색으로 바뀌고 여기 양호라고 적혀 있는 게뭐 위험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사이트는 위험한 사이트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노란색인 경우에는 뭐 3개월 내에 해킹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사이트다. 주의하라는 뜻이고요. 뭐 파란색은 양호고 녹색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광색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접속한 사이트가 안전한지, 안심할 수 있는지를 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센터, 이 콜센터 118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 드릴 건데, 여러분이 사기에 당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속하게 이 관계된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스콜 센터 1 1 8이라는걸 링크를 클릭하면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냐에 따라서 예, 그 신고할 수 있는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PC 원격 점검 서비스 신청은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킹을 당했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자, PC 원격 점검 신청을 해서 어, 여기 원격 점검 신청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원격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요 신청할 때 사용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접수하기를 하시면 이쪽에서 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원격 제어라는 걸 이용해서 마치 여러분의 컴퓨터가, 여러분의 컴퓨터 앞에 그 전문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원격지에서 조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킹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체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무료기, 무료고 또이 직접 그 컴퓨터를 조작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웹사이트가 변조됐을 때 여러분이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어 메신저를 통해서 어 피싱을 당하는 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